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빌립의 전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의 전도는 우리가 개인전도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좋은 요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빌립의 경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읽은 26절 말씀에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빌립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고 그의 기적 베푸는 것이나 또 말씀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성 모두가 주목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광야에 가면 사람이 없는 곳인데 이렇게 사역할 만한 곳, 또 사역이 잘 일어나는 곳, 그런 데서부터 빌립을 사람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가 가서 본 것은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은 그에게 이 곳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광야길로 그를 가라고 하신 이유가 이 한 사람을 만나서 그가 필요한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원을 올라가면 어디가 있을까? 이 간다게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권세 많은 그런 내시였습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변화되어서 그 나라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역의 성공이 무엇일까? 교회의 부흥이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여지게 됩니다. 지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에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빌립이 간다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거기에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26절과 29절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26절에 내려가라 하니까 그 길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에게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또 빌립이 30절에 보면 달려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을 좀 해라. 이 사람을 격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장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빌립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아이고 거기 광야길에 누가 있다고 가라고 하십니까? 내 지금 사마리아에서 너무 좋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과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그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레로 나아가라. 그 수레에는 호위병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그 위험찬 행렬에 자기가 가까이 다가가다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제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변명하지 않고 나아가라 그럴 때에
달려갔다. 그게 빌립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좀 교회에 나가도록 권해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완성을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요소로 우리가 사람들과 얘기할 때에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보니까 그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은 읽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공통 관심사, 지금 그 사람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여서 우리가 그 면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또는 도움을 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과 대화가 시작이 되어질 수 있고 또 말씀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사이에 보면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것이 또 전도에 있어서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어서 빌립이 수레에 청하여 앉게 되고, 읽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34절입니다.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래서 빌립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누구에게나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필요가 있고 가정의 필요가 있고, 그런 필요들을 우리가 잘 채워줄 때에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또 복음을 향한 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영적인 일에 속하지만 그 시작점은 인간적인 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에서 시작을 하여서 관심이 영적인 대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사실은 빌립은 입을 벌써 이전부터 열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30절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서 말을 하였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이후에도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35절에 와서 입을 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될 때는 예수님을 전해야 될 때다. 저와 여러분이 입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감정을 토로하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 남을 비난하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 격려하는 일에 사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35절의 말씀은 입을 열었다, 이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입을 열어서 해야 될 말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34절부터 40절까지 보면 빌립은 한 사람 위세가 등등한 이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전하고 그 전한 것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필요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그랬고,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또 다른 영적인 필요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있는 그런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빌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들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전도, 우리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만이 아니고 주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둘인데 하나는 나이고 또 하나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가까이 다가가고 대화를 시작하고 필요를 채우고 말씀을 전하면 그 일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사실 교회의 부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의 부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역량으로 자라고 있을까, 거기에 교회의 부흥이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신자들 우리 교회로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의 역량이 자라서 주변의 교회에 나가지 않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에게로 나오고 교회로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질 때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참된 부흥이다 여겨집니다. 신자들, 전에 한국에 있던 신자들 인도에 와서 우리 교회로 나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그거는 지로 성장입니다. 한쪽에 마이너스고 한쪽에 플러스고 지로 성장입니다. 우리의 역량이 자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서 빌립처럼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채우고 주님에게로 인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성장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에 순종하여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성장하여 가는 일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